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터넷이 없던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맥 관리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라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인맥의 어떤 가치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다고 인맥이 뭐 완전 쓸모가 없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인맥이 필요가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인맥에 목을 매는 사례는 예전보다는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인맥을 통해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감소해서, 지방을 할때 인맥이 있어요, 지방은. 그 인맥 파워를 활용하신 분이 재방송에 있죠. 인맥 파워를 활용하신 분이. 근데 인맥을 쓰는 사람은 옛날 지금에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보다는 적어졌고, 그리고 대놓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대놓고는. 암암리는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해. 왜냐?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요즘만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느 기업이든 인맥 채용했다고 하면 그 좋게 보는 데 있습니까? 안 좋게 보죠. 특히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인맥 채용했다고 하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혹시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인맥 채용이 많았습니다. 대놓고 했어요. 이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에 사람들이 이런 거에 예민하다 보니까 인맥 채용 한번 했다가 뭐가지 다 날아가잖아요, 이게. 깜빵 갈 수도 있고. 사기업도 사실상 인맥 채용이 많지 않습니다. 인맥 채용 많지 않아요. 생각한 이상으로 인맥 채용을 옛날보다는 적어요. 왜냐하면 인맥 채용이 아예 없는 거 아니죠. 인맥 채용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뭐 스펙도 없고 뭐 학벌도 없는 사람을 인맥으로 넣어주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인맥이나 어떤 학벌 스펙이 갖춰진 상태에서 뭐 인맥 같은 걸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무스펙 같은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인맥을 넣어준다,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맥을 좀 활용하려면 나도 그만한 능력 갖춰야 돼. 경쟁자랑 똑같은 능력을, 그것보다 앞서거나. 일반 대졸 채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생산직은 이게 지역마다 틀린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정 이상의 스펙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맥이라 하더라도 잘안 받아준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 스펙도 없는 사람 인맥 꽂아주면 말이 나와요, 굉장히. 그래서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인맥의 파워가 좀 줄긴 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맥으로 뭔가 이렇게 무리일상하는 거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연, 지연, 현언은 아직까지도 유용합니다. 물론 부모님 세대처럼은 아니지만 아직도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상대가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인맥이 생기지 않고 상대와 본인 둘다 유용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 또는 이득이 있어야 인맥이 됩니다. 그냥 스친구 같은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돈이나 미래 같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냥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라면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맥입니다. 딱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전쟁처럼 느그서장이랑이라는 대사에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중요한 인맥이죠. 인맥이 아직까지도 유용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악마 같은 인간도 있고 좋은 인간도 있습니다. 이제는 악마 같은 인간이 필요하고 좋은 인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인맥을 안 맺냐 하면, 인맥 때문에 잘 되는 사례도 있지만 잘못되는 사례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인맥이라는 게참 양날의 검인 게 뭐냐 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인맥 때문에 잘못된 사례가 요즘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이제 기획 부동산 같은 거다 인맥이죠. 이것도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아니면 이제 투자 모임 같은 거, 아니면 분양 사기 같은 거. 이게 다 인맥하고는 좀 연관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아는 사람 믿고 그 사람 믿고 따라 했다가 잘못된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죽고 죽이고 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 못 믿겠다. 오죽하면 그런 말 나올 거야.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말이 이제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그래도 인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의심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유 없이 잘해주면 다 넘어갑니다. 보통 사람도 이유 없이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의심을 많이 해야 돼. 인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사람들 많이 알고 지내고 연락처가 많아요. 그 인맥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내가 힘들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부를 사람이 없어. 막상 내가 뭐 사업이 망하고 엎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막상 내가 사업 같은 거 잘 돼가 돈 많이 벌릴 때는 막 낯다르게 또 형님 부르고 막 그 따랐던 사람이 내가 망하고 이제 돈 나올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보니까 연락이 끊겨버린 거야. 그래서 길 가다 만났더니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인맥이라는 게 내가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맥을 얻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맥을 얻는 건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맥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나 어떤 그런 힘을 가졌을 때. 여러분 혹시 하얀 거탑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죠? 거기서 그 김영민 씨가 이제 장준혁 교수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외과 과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장인어른의 힘이 빌리죠. 그거 보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장인어른이 이제 독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인어른이 정한영 씨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말이야 명의가 있어야 돈도 같이 따라오는 법이야. 돈만 많으면 남들이 부러워하겠지만 좀 그래. 근데 명예가 같이 갈린다면, 명예와 권력이 같이 한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실력이 있는데 돈까지 따라가면 이거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드라마가 참 그런 거 얘기해준다. 인간간의 어떤 군상이라든지 어떤 사내 정치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 어떤 처세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그래서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들었어. 단순히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그래서 인맥을 들어오죠. 근데 왜 그런 사람 무시 못하냐.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맥이라 하더라도 아무 별볼일 없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 근데 인맥인데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이면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거기서 이제 그 차인표 씨가 노미열 교수 나오죠. 그 이주환 과장 직속 후배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왜 보면 그 수술하잖아요. 간, 췌장, 신장 동시 수술하면서 왜 우리 이주환 과장 하다 쓰러지면서 대타도 들어가죠. 거기서 실력 발휘 제대로 하다 보니까 확 올라가잖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실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인맥이라는 게 그냥 연락한다고 그게 인맥이 아니라 내가 그 인맥을 유지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아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는 사람을 내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맥도 공짜가 아닌 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받기만 한 인맥은 없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인맥이 없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래요. 얻어먹기만. 그냥 부자한테 달라붙는 건 여러분 가난한 부자한테 달라붙는 건 인맥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맨날 뭐 해달라 밥 사달라
그냥 단순히 심심할 때 보는 스트링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 등가교환이 돼야 됩니다. 오디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인맥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잘라야 돼요. 내가 잘라야 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플러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플러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아까도 얼마나 대단히 하는 사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나간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먹으면 뭐 하나 떨어지지 않겠지? 저 사람 앞으로 친한 척 형님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날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맥을 가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좋으면 어느 정도 생깁니다. 능력이 좋으면 진짜로. 이게 봐봐, 학연 혈연 지연 이게 나쁜 거라고 하는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연 혈연 지연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아시아권은 거의 다 있고 유럽 계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히려 이런 학연 혈연 지연의 끝판왕이에요. 미국은 추천제로 합니다. 대부분 사람을 임명할 때 뭔가 실력과 어떤 그런 재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나라가 더 공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엘리트들 넣어주잖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고시 출신들. 그 사람들 검증이 됐잖아. 근데 미국은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막 상원이요, 하원이요, 아니 주식사 같은 거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거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게뭐 운동선수나 레슬링 했던 사람도 막 주지사하고 막 국회의원하고 그런 경우가 더 있어. 우리나라 봤을 때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가만 끊는 짧은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심한 나라도 많아요, 더 심한 나라도. 그리고 학예회는 지원도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태어나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면 만든 거야. 물론 이게 뭐 나쁜 식으로 뭐 범죄 같은 걸로 이제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 쓰는 것도 있겠지만, 학연 혈연 지연을 유지할 만한 내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은 이 학연 혈연 지연이 있어봐야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 예,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